안녕하세요. 세운병원 보수치료실 실장 이태훈입니다. 목 디스크 수술 환자를 위한 재활 운동 방법을 단계별로 세 가지씩 운동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수술 후 2개월째 이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2단계 때 실시하게 됩니다.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은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면 목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일단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하시기 전에 1단계에서 했던 목 스트레칭 운동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관절 가동 범위 운동, 첫 번째 운동은 고개 좌우로 돌리기 운동입니다. 고개 좌우로 돌리기 운동은 고개를 오른쪽, 왼쪽으로 돌리시는데, 이때 통증이 나타났을 시에는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 가시고, 좌우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우로 이동을 양쪽 10회씩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두 번째 운동은 우리 1단계 때 했던 어깨 으쓱 운동을 두 번째 운동에 넣어봤습니다. 손목은 운동도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하실 때 좋기 때문에 어깨 으쓱 운동도 다시 한번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깨를 올렸다가 아래로 내리는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 번째 운동은 어깨 돌리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어깨 돌리기 운동은 본인의 손을 어깨 위에 얹은 상태에서 원을 그리듯이 크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밖에서 안으로 크게 원을 돌려주시고 안에서 밖으로 돌리는 운동을 10회씩 하시고 세번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회씩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안에서, 자, 밖에서 안으로 후게 돌려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